엑스레이는 우리 몸과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제 엑스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엑스레이는 빛이나 전파처럼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빛보다 에너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물체도 통과할 수 있어요. 강력한 손전등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손전등을 벽에 비추려고 하면 벽이 너무 두꺼워서 빛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광선은 벽은 물론 우리 몸도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엑스레이의 발견은 19세기 후반에 우연히 일어났어요. 한 과학자가 방사선의 일종인 음극선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작업하던 중 음극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근처에 형광 스크린이 빛나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형광을 일으킨다는 걸 깨달았고 X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X는 미지의 무언가를 나타내는 수학기호니까요. 그는 이러한 광선을 계속 실험해서 광선이 살이나 뼈와 같은 많은 물체를 통과할 수 있지만 금속과 같은 밀도가 높은 물질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X선이 인화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이 작동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밝은 조명 앞에 서서 손을 얼굴 앞에 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이 빛을 가려서 앞을 볼 수 없죠. 하지만 휴지 한 장을 손 앞에 놓으면 빛이 일부 통과해서 손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의사가 신체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기계 옆에 서거나 누워달라고 요청할 텐데요. 이 장치에는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특수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의사가 팔을 더 자세히 검사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의사는 팔의 한쪽에 엑스레이 판을 놓고 다른 쪽에는 기계를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 기계가 팔을 통과하는 제어된 엑스레이를 생성합니다. 휴지가 빛을 일부 통과시킨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 경우 일부 광선은 팔을 통과하지만 다른 광선은 뼈와 같은 신체의 밀도가 높은 부분에 흡수되거나 차단돼요. 플레이트는 팔을 통과하는 엑스레이를 캡처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이미지가 신체 내부의 뼈와 기타 구조를 보여주니까 의사는 문제나 부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엑스레이가 왜 어떤 물체는 통과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물체는 통과하지 못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체의 밀도와 구성과 관련이 있어요. 뼈와 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은 엑스레이를 더 많이 흡수해서 이미지에서 흰색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결과를 보면 뼈가 흰색 모양으로 보이죠. 근육이나 장기와 같은 다른 조직은 밀도가 낮아서 일부 광선만 통과하기 때문에 회색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히 앉아보세요. 제가 뮤오그래피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뮤오그래피는 뮤온이라는 특별한 유형의 입자를 사용해서 물체 내부와 심지어 지구 표면 아래까지 볼 수 있는 매혹적인 과학 기술입니다. 이 기본 입자는 전자와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무거워요. 우주에서 오는 입자인 우주선이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지구 대기권 상공에서 생성되죠. 뮤온은 다양한 물질을 관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해요. 암석, 토양, 심지어 건물도 통과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1950년대에 우주선을 연구하던 중 일부 입자가 두꺼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최초의 뮤오그래피 실험은 6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뮤온 검출기라는 특수장치를 사용해서 뮤온을 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입자 및 배경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 또는 특수 설계된 실험실에 배치됩니다. 이제 뮤오그래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피라미드, 산, 고대 조각상 같은 큰 물체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손상 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먼저 물체 주변이나 검사하려는 영역에 검출기를 배치합니다. 이 검출기는 뮤온에 민감하며 뮤온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입자가 검출기를 통과하여 모래에 발자국이 남듯 흔적이 남아요. 과학자들은 여러 검출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일이 벌어져요. 지구의 대기는 뮤온을 위한 자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물체가 더 거대할수록 더 많은 뮤온 입자를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산처럼 크고 밀도가 높은 물체가 있으면 빈 상자처럼 작고 밀도가 낮은 물체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뮤온이 통과합니다. 검출기에 도달하는 입자 수의 차이는 물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해요. 이러한 이미지는 연구 대상 물체의 밀도 분포를 나타내요. 가장 밀도가 높은 영역이 어디인지, 물체 내부에 틈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 뮤오그래피의 개념은 그림자를 사용해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이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밝은 조명 앞에 서서 광원과 벽 사이에 손을 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벽에 손의 그림자가 보일 거예요. 그림자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이 기술은 다양한 물체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화산과 피라미드 내부를 탐사하고 산과 지각의 구조를 조사하는 데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이제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밝혀냈어요. 수세기 동안 무덤 침입자들을 피할 수 있었던 무언가를 찾은 거죠. 숨어있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커다란 공허예요. 네, 그다지 창의적인 이름은 아니네요. 그들은 심지어 세 가지 뮤온 탐지 기술을 사용해서 피라미드 중 가장 웅장한 피라미드 내부에 크고 신비한 공극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당국은 더 깊이 탐사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입구 아래 구멍 중 하나를 통해 카메라를 삽입했고 짜잔! 복도가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복도 천장이 갈매기 모양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곳을 멋진 댄스플로어로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과학자팀은 이 새로운 발견의 빈 공간을 다시 스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피라미드 게임의 선고자라고 해요. 이 피라미드는 쉐브론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내부 구조물을 덮고 붕괴를 방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 회랑과 그 회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공허를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이론에선 이 복도가 피라미드 내부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요. 또 다른 학설에서는 이 공극이 피라미드 건설 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해요. 지붕 블록을 제자리로 옮기는 데 사용된 내부 경사로였을 수도 있는데 그 후 그대로 방치되거나 잔해로 느슨하게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열정적인 탐험가들에 따르면 또 다른 매장실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들은 피라미드가 건설 과정에서 무작위로 지어졌다고 믿어요. 건축업자들이 건설하던 중에 일부 방은 장엄한 석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설계도를 수정해서 새 설계도를 만든 거죠.